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1년 4월 22일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었습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이렇게 4개 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게 되면서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이 아닌 이상은 전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재개발 지역 중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지역 탑2가 있죠. 첫 번째로는 한남뉴타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습니다. 한남뉴타운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만 한다 하더라도 19억 정도 현금이 있다고 하면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4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로 지금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3억이 올라서 22억 정도가 있어야지 한남뉴타운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3억을 올렸어요. 이거는 이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20년도 6.17 부동산 대책 때 4개 지역이 지정됐었죠. 청담, 삼성, 대치, 잠실. 여기서 잠실동 사례가 좀 재밌습니다. 잠실하면 대장 아파트들 이야기하죠. 엘리트, 레파. 잠실동으로 포함되지 않는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잠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자마자 가격대가 팍 뛰어올랐었죠.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니 파크리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실거래가 가능한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이 간혹 물건이 나올 때마다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쭉 올라가 왔었죠. 이렇게 거래를 억누르기만 해서는 가격에 안정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요 공급 곡선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공급 곡선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공급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1학년 학생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선이동과 점이동, 그리고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의 구분입니다.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규제를 하고 있으니 시장 왜곡 형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성수전략정비구역을 묶었다 보니까 한남뉴타운 가격이 3억이 뛰어 올랐죠. 그러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전체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 있다 보니까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이 아닌 이상은 애초에 매물 자체가 없죠. 거래가 싹 멈춰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실거래가 가능한 빌라 같은 경우는 빌라 매매 금액이 17, 18억이 형성되어 있고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즉 대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이 한 4억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현금이 14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매물을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전세를 낀 매물을 사는 것보다 투자 금액은 상대적으로 좀 덜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 보니 지금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매물들을 예의주시한다면 무주택자라고 해서 지금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등기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수를 주목해 보시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도 3억이 올라갔다라고는 했지만 양대축 중 하나인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휘소성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남성수 대장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한남뉴타운이면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정비구역이면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남뉴타운과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재개발 입지 최상급지입니다. 일전에도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정비구역 설명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왜 한남뉴타운을 그렇게 좋아하고 성수전략정비구역도 왜 한남뉴타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최상급지 진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신다라고 하면 각 담당자분들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 한남뉴타운과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동향 전달해 드렸습니다. 특히 지금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